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어떻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되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말해주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무척이나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마저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엘리사는 당황했습니다. 엘리야가 곧 떠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또는 몇 주 전에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올 것이라고 말하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임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갑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물론 자신이 후계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생각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가올지는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지금 이때는 엘리사에게는 당혹스럽고 감당하기 버거운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에게 많은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직분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나로 하여금 엘리야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이 당혹스러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듣고 매우 동요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이 생도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주의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요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이 질문은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엘리야의 후계자니까 뭐라도 답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엘리사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안 오니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비난 섞인 물음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엘리사가 이 상황에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엘리사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막막하고 힘들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엘리사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동요해야 할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는 이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질 때 그때에도 동요하지 않고 잠잠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이 당혹스럽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홀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혼자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늘로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로 부르실 때, 여리고로 부르실 때, 요단으로 부르실 때 엘리사에게 그만 따라오라고, 이제 여기 머무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스승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야의 곁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곁에서 엘리야로부터 한마디 말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지나면서 많은 말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숱하게 들었고 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야에게 배우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세 번씩이나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했을 때 감히 거부했습니다. 강단 있게, 용기 있게 스승의 뜻을 꺾었습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엘리사처럼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배우며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 있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정도를 아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것을 읽고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말이 가만히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매일 읽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목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가 되어 우리 마음에 스스로 외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곳에만 가면 과거의 사건들이 떠오르고 그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가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그러한 장소에 있을 때 과거와 직면합니다. 과거는 그 사람에게 되살아나서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감격을 다시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장소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서 괜시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소개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매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를 만나주지 않는 그녀에게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스타벅스, 거기서 내가 밤새 기다리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스타벅스를 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만 지나가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과거가 되살아나서 그때의 아픔과 그때의 절망과 그때의 낙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엘리야와 엘리사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홍해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는 갈라집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바닥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재현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사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느꼈을 막막함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너가 구해야 할 것은 나다. 엘리사,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구해라. 그래서 엘리사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갈라진 강 사이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 엘리야가 소원을 물어봤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했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다시 한번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은 다시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다시 한번 갈라집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했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시는 구속사입니다. 어느 출중한 개인이 어느 강대한 나라 하나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또 완성하시는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셨습니다. 직장에서는 각종 직책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주방과 주차와 안내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가지로만 부르시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도 이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구하고 이 능력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